오늘 7월 4일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 7월 달에 상추 씨앗 뿌린 건데, 거의 땅속에서 한 11개월 있었습니다. 이제 요건 정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름 상추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름 상추 수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보시면 요 안에 제가 여름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 다 뿌려놨죠. 요거는 이제 시커먹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름 상추가 보이죠? 이 상추는 뭐 위에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버립니다. 여름 상추가 나오죠? 요거는 제가 6월 초순에 씨앗 뿌렸습니다. 여름 상추 나오죠.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름 상추 씨앗 뿌린 시기는 5월 달에서 늦어도 6월 초순에 뿌리면 제일 좋습니다. 요 상추는 제가 풀만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거의 9월 달까지 먹습니다. 9월 달까지 요 상추는요. 여름 상추는 햇빛이 좀덜 도는 쪽 있죠. 그늘에 뿌리시면 최고 좋습니다. 두둑을 좀 높여 가지고요. 비가 와도 빗물이 여기 안 고이게 해주면 좋습니다. 요런 거 뽑아 주고요. 이거 진짜 월동상추는 실컷 먹었습니다. 겨울에 아무것도 안 덮어줘도 겨울에 비만 좀 자주 오면 잘안 죽습니다. 상추는 추워서 죽는 게 아니고요. 비가 자주 안 오면은 이제 뿌리가 마르거든요. 마르면은 얼어 죽습니다. 비가 자주 오면은 땅속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마르거든요. 그러면 여름 상추는 지금 월동상추는 잘 자랍니다. 이 상추는 제가 엄청나게 실컷 먹었습니다. 저는 뭐 대는 굳이 애써 가지고 안 먹습니다. 염산 보이죠? 이거 잘 큽니다. 요것도 이름 상추고요. 요것도 이름 상추고요. 적당히 풀 관리를 적당히 잘 하시면은 오히려 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요게 보시면 여기도 제가 5월 11일 날 이런 상추 씨앗 뿌리면 잘 크고 있습니다. 수확 방법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은 수확 방법이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텃밭 하신 분들은 수확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상추는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상추는 수확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확을 거의 이런 식으로 제가 알뜰히 깨끗하게 안 따요. 이거는 뭐 상태 안 좋은 거 버려버리고요. 부채가 따죠. 상추는 이렇게 부채가 따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다 모든 상추를 부채가 땁니다. 부채 가지고. 여름 상추를 잘 키우시려고 같으면은 그늘에 씨앗 뿌리시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씨앗 뿌리시고 두둑을 한 30cm 높은 데 해가지고요. 비가 왔을 때 물이 안 고이는 쪽에 상추 씨앗을 뿌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 자체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두둑 위에가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대가리 좀 뜯어도 이건 진짜 아삭아삭한 맛입니다. 좀 빡빡하게 씨앗을 뿌려가지고요. 솎아먹는 식으로. 솎아먹는 방법을 뽑아가 솎아먹는 방법도 있고요. 요 밑에까지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까지 얘가 뜯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또 이제 상추 잎이 안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솎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뽑는 방법을 솎는 것도 있고요. 아예 이거를 여기를 대를 완전히 밑에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요런 게또 자라거든요. 여기도 너무 많아요. 요거 다 뜯어버려야 돼요.
이거 해도 되니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위에 그러면 요 송립이 있거든요. 송립이 있으면 이것도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억시거든요. 억시 이거는 버려. 토끼 좀 좋겠네요. 제가 오늘 또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뭐 다 수확할 때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너무 길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여름 상추는 거의 5월 달에 모두 심어가지고요. 거의 9월, 8월 달, 9월 달까지 여름 상추 먹습니다. 6월 달에 모두 심은 거는 또 거의 9월 달까지 먹고요. 5월 달에 모두 심으면 8월 달까지 먹고요. 또 8월 한 10월쯤 있죠. 그때 되면은 또 상추 씨앗 뿌리면 됩니다. 그때는 거의 씨앗 뿌리면 9월 달부터 먹거든요. 9월 한 중순 때 먹습니다. 6월 달에 상추 씨앗 뿌리는 게 9월 달에 끝나니까 상추가 끝나자마자 또 먹는 거죠. 저는 상추 씨앗을 1년에 한 10번은 기본 뿌립니다. 요 상추는 또 진짜 맛있어요. 엄청나게 보들보들합니다. 대충대충 엄마들 있죠. 옛날에 상추 하는 거 보시면 대충대충 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에도 좀 이게 상추를 잘 키웁니다. 여기는 제가 좀 일부러 또 이리 떨어서 여기는 또 입맛도 들었고요. 상추 수확하는 방법은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위에 뜯어도 상추 잎은 또 잘 자랍니다. 요건 제가 요즘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38도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요렇게 수확합니다. 한 38도 올라가면은 상추가 엄청나게 더위를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제가 또 요거는 거의 더 솎아줍니다. 더 솎아주죠. 지금 빡빡아 있거든요. 빡하면서 제가 또 섞어줍니다. 하면서 풀 있죠. 풀도 적당히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적당히 쓰면은 토양이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물들이 풀하고 경쟁해서 자기들도 사람 남기 위해서 또 더 잘 자랍니다. 상추 더 잘 자라요. 여기도 너무 많, 여기도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요런 걸 해보면 안 올라옵니다. 너무 빡빡해가지고는 또 요래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런 상추 있죠. 야가 또 잘 자라요. 결국 여름에는 공간을 거의 한 10cm 이상은 제가 또 띄엄띄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합니다. 이래 수확해먹고 한 번 더 해먹고 정리해야 됩니다. 완전 처음부터 다 뽑아버리면 다음에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상추 씨앗 뿌리는 좀 아깝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요런 거는 완전 요런 건 안 올라와요. 근데 요 완전 뿌리 안 올라오는데 요거 있죠. 잎이 있는 것도 올라와요. 여기도 여름 상추죠. 요런 상추가 엄청나게 보들보들하고 맛있습니다. 지금 상추 씨앗 뿌리면 상추 씨앗이 뭐 좀 추운 데 있죠. 여름에 좀 피서지처럼 굉장히 선선한 동네는 씨앗이 발아야 되는데요. 들판에 더운 데는 발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추를 혹시 또 씨앗을 뿌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요. 뿌리시면 됩니다. 이런 풀을 좀. 발행이 진짜 잘, 아니, 그, 세비레임이 진짜 잘 살아요. 저 위에 던져놔도 금방 안 죽어요. 비가 와도, 비 오면은 지금 한, 저 상태로도 거의 한 달 삽니다. 아주 독한 놈입니다. 이거. 이거 아주 독한 놈이에요. 아주 독한 놈. 저 위에 던져놔도 비가 오면, 비 한 일주일 안 와야지 야가 죽어요.
계속 비오면 저는 삽니다. 엄청난 놈입니다. 세비레미가. 예, 갑시다. 텃밭에 같이 하시면 상추 달팽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이거는 제가 속과 줘야 되는 상추고요. 또 제가 속과 나는 또 보여줄게요. 속과 나는 상추가 엄청 잘 큽니다. 상추가 상상을 초월하게 잘 커요. 여기 와 보시면은 제가 상추로 이건 또 4월달에 4월달 시합 보낸 상추거든요. 야들도 결국에는 자들도 다 제가 조만간 또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상추는 잎을 깨끗하게 안 따요. 저쪽에 와서 또 보여줄까요? 여기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식 관계를 나중에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